북행 위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침륙지 서유부 1835년 갱미죽으로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원문, 원문도금, 번역문, 조리법,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죽 만도 미위상, 용석, 정자칙 미가, 수철정자치, 수철정차지, 유당위하, 용감천치구가, 청렬칙죽, 색황이불성야, 자법, 정착백미다세, 하열정, 적향유약초, 대유진입, 연우다관 수용시, 목화련년 전거지 반숙, 즉욕혼, 편의유표 작출기즙 어정기, 의유표 지배미미 만연, 이불령미 성리, 부양, 부입향유교균, 무소주 화군자지, 용유표 취작출, 지즙차차 점하원 죽중, 기즙선축 선첩, 자도무즙 가첩내지, 칡기 죽심농 분농조, 여우유죽, 청신철지 생진액 심의로인 증보살림경제 번역문입니다. 흰죽을 쓸 때는 늦벼쌀을 쓰는 것이 좋다. 솥은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무쇠솥, 유기솥, 노쇠솥 순이다. 감천수를 쓰는 것이 맛이 좋고 물이 나쁘면 죽의 색이 누렇고 잘 쑤어지지 않는다. 곱게 찌은 쌀을 여러 번 씻어 물에 달군 솥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쌀을 넣고 저은 후 기름이 다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그런 후 물을 많이 붓고 섬나무 불로 계속 끓여 물이 반쯤 줄어들면 유기국자로 죽을 휘젓고 그 죽물을 그릇에 떠낸다. 또 유기국자로 솥 안의 죽 건더기를 으깨어 쌀알이 덩어리 지지 않게 하고 다시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 약한 불로 끓인다. 복자로 떠낸 죽물을 한 유기국자씩 솥 안의 죽에 넣되 그 즙이 쫄아들면 바로 첨가하여 끓이기를 첨가할 죽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죽이 걸쭉하기가 우유죽과 같다. 새벽녘 빈속에 먹으면 좋고 노인에게 매우 좋다. 증보살림경제. 네, 조리법입니다. 곱게 찌은 쌀을 여러 번 씻어 불에 달군 솥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쌀을 넣고 저은 후 기름이 다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2. 물을 많이 붓고 섬나무 불로 계속 끓여 물이 반쯤 줄어들면 유기국자로 죽을 휘젓고 그 죽물을 그릇에 떠낸다. 3. 유기국자로 솥 안에 죽 건더기를 으깨어 쌀알이 덩어리지지 않게 한다. 4. 다시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 약한 불로 끓인다. 5. 유기국자로 떠낸 죽물을 한 유기국자씩 솥 안에 죽에 넣는다. 6. 그 즙이 졸아들면 바로 첨가하여 끓이기를 첨가할 죽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 조리기기는 솥과 유기국자가 되겠습니다. 거위 기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의순 1460년 전통식품명은 흰 거위 기름죽 100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치호장 기용이롱 100가지 일양 갱미삼합 화자죽 조화오미총시 공복식지 번역은요.
5장의 귀가 뭉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흰 거위 기름 2냥과 맵쌀 3홉을 같이 끓여 죽을 만들고 양념으로 파, 된장 등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흰 거위 기름 2냥과 맵쌀 3홉을 같이 끓인다. 2. 파, 된장 등을 양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어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건어물죽 하추죽방이라고도 합니다. 건어물죽 원문 취견어침 세세절 동미자 입장료 가오천웅 유두풍 여규잡두 부의지자 개척집운 우이군식 하추포건어야 임명지 안 아동북흥 어건탄어게가 작차죽 산가청국 나와있고요. 번역은 말린 생선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쌀과 같이 죽을 쓴다. 장, 후추 등을 넣어 먹으면 두통을 취할 수 있다. 또 두부를 섞어서 끓이기도 한다. 개척집에 이르기를 무의군이 하추의 건 어육포를 먹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동북지방에는 흉어, 건탄어로 모두 이 죽을 만들 수 있다. 상가천국이고요. 조리법. 말린 생선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은 후 가는 게 썬다. 2. 쌀과 같이 죽을 쓴다. 3. 간장, 후추 등으로 양념한다. 두부를 섞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죽, 깅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바닷게를 민물에 담가 해감하고 생으로 찌어 국물만을 짜서 쌀을 넣고 끓입니다. 작은 게는 볶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죽을 깅이죽이라고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먹습니다. 개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개피죽 만드는 방법 개심죽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우 치일병 심통민 격기결 음식불화 갱리사합 도연 자작죽 반숙 하계 피말 일량조화 공심 일복 역파랭기 수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목이 막히는 병을 치료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흉격 기운이 막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맵쌀 4홉을 갈아 끓여 죽을 쓴다. 반쯤 익었을 때 계피가루 한 양을 골고루 섞어 놓는다. 공복에 매일 한번 복용한다. 냉기를 파하는데도 특별한 효능이 있다. 조리법. 맵쌀 4홉을 이로 갈아 끓여 죽을 쓴다. 2. 반쯤 익었을 때 계피가루 한 양을 골고루 섞어 넣는다. 고구마 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린 고구마, 팥, 콩 등에 물을 붓고 푹 삶다가 끓이면 밀가루를 물에 겨넣고 저으면서 익힙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춰서 먹습니다. 고기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422페이지에 고기 스프, 고기 숲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원문, 번역문, 조리법, 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료는 우육 100문, 물 6합, 황무 적당히, 곡총 적당히, 양파네요. 소금 조금, 호초 조금,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를 대강 썰어 넣고 덮개로 잘 덮고 완화로 4-5시간 끓이는데, 처음에는 자주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여서 다 익은 후에 체에 걸러서 소금과 호초를 넣어 맛을 만드나니, 이런 육류의 숲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식혀서 위에 기름이 굳거든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는 것이요. 파와 황무는 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넣는 연고로 껍질이나 부스러기를 넣고 끓여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우육 100문, 물 6합, 황무 적당히, 양파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조금,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를 대강 썰어 넣고 덮개로 잘 덮고 약한 불로 4에서 5시간 끓인다. 끓일 때 처음에는 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인다. 다 익은 후에 체에 걸러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맛을 맞춘다. 이런 육류의 스프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식혀서 위에 기름이 굳거든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어야 한다. 파와 황무는 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넣는 것이기 때문에 껍질이나 부스러기를 넣고 끓여도 좋다. 조리법 1. 고기에 물을 붓고 황무와 양파를 대강 썰어 넣고 덮개로 잘 덮어 약한 불로 4에서 5시간 잘 익힌다. 끓일 때 처음에는 자주 거품을 떠내면서 끓인다. 2. 체에 걸러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맛을 맞춘다. 육류 수프를 다 만들어 놓고 식히면 기름이 굳는데 이것을 건져내고 다시 데워서 먹어야 한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고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고기죽 육미죽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용백미선자 성연반 장계즙 혹 육즙 하즙 탕조화 청과 용숙 육수에 절여두 제가 교순향 신옥 송향 등물 세절 동반 하탕 내 일곱 죽기 입공 이암체위과 미심가. 번역문. 흰쌀을 먼저 끓여 부드러운 밥을 만들고 닭국물 혹은 고기 국물이나 새우 국물을 맑게 걸러낸 후 고기를 콩알만하게 잘게 썰어 넣고 교순, 줄풀줄기, 생강, 잣 등을 잘게 썰어 밥과 함께 국물에 넣어서 한번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끈다. 소금에 절인 채소와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더욱 좋다. 조리법 1. 흰쌀을 끓여 부드러운 밥을 짓는다. 2. 닭 국물이나 고기 국물 또는 새우 국물을 맑게 걸러낸 후 고기를 콩알만하게 잘게 썰어 넣는다. 3. 줄풀줄기, 생강, 잣 등을 잘게 썰어준다. 4. 쌈과 밥을 함께 국물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 소금에 절인 채소를 함께 곁들인다.
호통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가필용 사류전집 저자는 미상이고요. 원나라 시대. 그리고 가복 어갱이라고도 합니다. 전라대자 사수 거장엽 절위편 이하지폭 육중미오지 립공 경입강사 숙순위가 마고즙 우묘 번역문 큰 고등을 삶아서 익혀 내장 살에 붙은 딱딱한 부위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새우즙이나 고기즙에 쌀을 함께 넣어 삶는다. 내놓을 때에 강사, 가늘게 썬 생강, 익힌 죽순을 넣으면 좋다. 마고버섯의 즙을 넣으면 더욱 좋다. 조리법 1. 큰 고등을 삶아서 익혀 내장, 살에 붙은 딱딱한 부위를 제거한다. 2. 이를 얇게 썰어서 새우즙이나 고기즙에 쌀을 함께 넣어 삶는다. 내놓을 때에 가늘게 썬 생강, 익힌 죽순을 넣으면 좋다. 마고버섯의 즙을 넣으면 더욱 좋다. 고량 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 번역문 조리법입니다. 우 칠행기 신통오결 양엽장만 고량 강일량 절 이수이승 전취일승만즉 입첨량 미사합연자 자주 공심식지 일일복급 익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 울결과 양 옆구리가 더부룩한 것을 치료한다. 고량강 생강의 일종인데요. 한양을 썰어 물 두 대로 달여 한 대 반이 되면 즙을 취하고 청량미 사업을 갈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조리법 고량강 한양을 썰어 물 두 대로 달여 한 대 반이 되면 즙을 취하고 청량미 내혹을 갈아 넣고 끓여 죽을 쓴다.